안녕하세요. 마픽돌입니다. 오늘은 어묵을 이용해서 어묵 냉채를 준비했습니다. 오이는 씨를 제외한 과육으로만 100g을 준비해주세요. 씨가 들어가면 쉽게 무르고 물이 많이 생겨요. 파프리카는 채 썰어서 70g만 준비해주세요. 어묵 2장을 준비해서 다른 재료랑 크기가 비슷한 크기로 채 썰어줍니다. 크래미 3개를 준비해서 쪽쪽 찢어주세요. 냉동새우 100g을 준비해서 비린내 잡아주는 맛술 2테이블스푼을 넣어서 10분간 재워뒀다가 프라이팬에 맛술이 없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어묵도 맛술 2테이블스푼을 넣어서 부드럽고 비린내 없게 볶아준 후에 충분히 식을 수 있게 그릇에 담아 식혀주세요. 소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설탕 2테이블스푼과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식초도 2테이블스푼과 1티스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 2테이블스푼과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연겨자 1/2 티스푼 넣어줍니다. 제가 깜빡 잊었는데요. 소금 한 꼬집 넣어주세요. 믹서기로 5분 이상 덩어리 없이 아주 곱게 갈아줍니다. 오랫동안 갈아주면 열이 나서 마늘의 알싸한 향은 날아가고 맛있는 향만 남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갈아주세요. 모든 재료를 볼에 섞고 준비한 겨자 소스를 넣어줍니다. 빨간색 파프리카가 없어서 패스했더니 색상이 안 이쁘네요. 보기 좋아야 먹기도 좋은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꼭 넣어서 드세요. 잘 섞어서 접시에 담아냅니다. 이런 냉채는 소스 맛인 거 아시죠? 이 소스 해파리 냉채도 만들고 중국 요리 중에 양장피 만들 때도 쓰이는 소스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집에 있는 재료로 어묵냉채 만들어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실 거죠?